네, 여기서 끝입니다. 오, 오른 뒤마다 성공을 가져가라. 자, 벙커 튕기기 잡고 주면은 아까 김정 선수처럼 위험하게 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로 도끼들, 도끼들, 반피. 오, 자, 나락까지. 나락, 반피 이어받았습니다. 일로 와. 자, 끌어오기. 네. 오, 다행히. 가. 자, 생명력은 맞습니다만 일단 돌진 같은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붙었죠. 아, 뒤마다 네. 이제 반격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승천까지 들어가면서 승천 이후에 공격기에 계속 잡고 있고. 네. 아직 한 줄로입니다. 그쵸, 연속 콤보! 붉은 탈출 강풍이 있으니까 바로 뛰어줬고요. 네! 자, 방향 가섭니가 잡아서! 잡아서! 자, 격화류 놓을 거 예상하고 근데... 막기하는 거 보고 장악까지. 아, 지금 덜렸어요. 이러면 탈길 셀 수밖에 네. 없죠. 썼죠. 자, 어금 썼고 여기서 붉은 예상을 두고 막기 이후에 오고 심어두는 자, 올리고! 플레이. 네, 또 심천! 이후에 이어지는 자, 공격이 너무 심참한 안 돼요. 네! 역수 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지진 이후에 물주가 들어갔다. 아~ 와, 정무님이 역사 최상 선수 오늘 첫 경기의 분위기는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야, 검사들 팀이 많이 왔는데요. 아, 시작부터 그냥 네. 네, 확실하게 때려줬고 반면에 그 초반에 많이 맞았지만 체력을 좀 역전을 한 번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불굴 이후에 이어지는 이 데미지는 말도 못하게 아프네요. 오랜만에 십니. 아, 하지만 아직 한준호의 경기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재밌게 흘러가는 시나리오는 한 세트씩 주건이 바꿔가면서 네. 긴장감이 더욱 그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더 재미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혁우의 미래는 무조건 5세트 가야 됩니다. 그 중간을 네. 여기서 참았던 것이 글쎄요. 약이 되기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탈기 빠진 거 확인한 이후에 예, 불굴 켜고 신나게 때려줬죠. 불굴로 들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이 공격을 할 때 불굴이 살아있으면 살짝 좀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 네. 자, 목요일에는 3대1로 김종수에게 패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분주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준호도 뭐 권혁우보다 3대1이었거든요. 자, 이제 한준호 선수는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경기 내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쵸. 그렇죠. 한 경기 더 2대0 되면 나머지 한준호 이기는 안 하네요. 그렇네요. 네. 본인의 진출 여부를 놔두고 본다면요. 한 세트만 지면 아예 탈락인 거죠. 네. 야, 그럼 심리적으로. 네. 그러면 경기를 보통 하기 싫기 때문에. 네. 그 얘기 듣고 지금 약간 지금 이제 벗겼어요. 네. 아, 눈에 지금 눈가에. 네. 아니요, 아직 안 졌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졌어요. 아, 네. 네. 제가 여자친구랑 옆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 잡고 뭐야 이거. 촉촉해지고 있어서. 네. 네. 야, 한준호 선수 여러 사람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 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니 2대0이면 한준호는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에 받아줄 수 있을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비무사단 가장 중요한 이번 세트입니다. 그야말로 벼락 끝까지 몰려주게요. 네. 자, 여기서 그런데! 자, 탈출기. 하나 뺐습니다. 네. 막기 계속 세우고 있으면 또 장악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안 되죠. 두 개 뺐고요. 자, 올려주고요. 하나 남았어요. 자. 데미지 3연타! 3연타! 가도 이어 불타! 있기 때문에! 야! 탈출시켜! 자, 저 파란불 들어왔을 때 잘못 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뒤에 쿨을 벌기 위해서 발굴기도 해놓은 것 같은데 저희도 너무 중요한 게 빠졌으니까 이럴 때 기회 한번 잡으면 좋거든요. 네. 선수. 자, 뭐 대치! 일섬으로 일단 거리 버리면서 대치 상태 들어가면 편한 건 검사입니다. 아, 쓰러뜨렸고! 아, 맞고. 아,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어금 발사 굉장히 좋고요. 네. 아까 선수 신경 굉장히 좋아요. 자, 올리죠! 승천 이후에 구석에 몰았기 때문에 뒤구르기에도 네! 불피! 네, 불피! 한준호! 들어오자마자 빠졌거든요? 네. 자, 한준호! 네, 한준호 탈출 있어요. 이거는 거의 불리죠! 분위기! 불리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돌려깎기 돌려깎기.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렇죠. 헤드백이 이거 네. 끝났는데요. 네, 네. 올리고 승천. 이야 한준호 살았어요. 한 세트 지면 끝인데. 네. 와 이제 불굴의 사나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불굴의 사나이. 네. 검사한테 조심해서 검사한테 엄청나게 그래. 네, 역사랑 경기하는 네. 선수들한테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 좀, 좀 역사에게 어울리는 불굴이죠. 닉네임이 되겠네요. 네. 와 월드컵 4강 볼 때보다 긴장될걸요. 네. 네 대단한 경기력. 오 1대1이네요. 네. 참치역사인데 참치역사가 지금 바라는 건 어부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어부랑 관계가 있어요. 네. 말하는 건 어부질이. 네. 네 어부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쉬엄쉬엄 이겨라고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네. 네 상대를 이기지 말고. 네. 그렇죠.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야 이번 경기 뭐 기회 잡을 때 검사들의 이런 다클로브즈의 이 두 명의 검사들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네. 불굴이 특히 만능은 아니고 다운에 취약하다라는 거 이거는 다운기가 많은 검사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네. 착착착 이 소리가 많이 들리면 역시 검사가 뭐 잘하고 있다는 건데 네 아름다운 눈썹 그리고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4연승 하면서 한번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네 주성진은 아무튼 이번 세트 잡으면 그렇죠. 네 한 명 떨어뜨린 거예요. 네 이번 세트 그냥 자면 근데 뭐 본인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권혁우가 떨어지는 거죠. 네 권혁우 올려 보내주세요. 자 쉽진 않겠습니다만 네 자 권혁우의 미래는 한 세트입니다. 근데 아 한준호 권혁 진짜 최성진에 달려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 경쟁수들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돋보이고 있어요. 이번 세트는 어떨지 3세트 가겠습니다. 목소리 타요. 네 타죠 타죠 타죠. 어떻게 안 타겠습니까. 경기 보겠습니다. 네. 오, 그러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는 최성진 분위기 좋습니다. 네. 내려와. 하지만 맞죠. 발 구르기 위해 있지만 이리로 나와 이거죠. 오. 방금 안에서도 오 이번에 제대로 내리까지. 모금 발산 이후에 들어가는 공격들이 네 오늘 좋아요. 자 서로 대결 3연타 최성진. 아, 이번에 죽이가 없고 하지만 또 섣불리 불굴 쓰지 않는 최성진 선수 참성 좋습니다. 네, 하지만 꾸준 딜 좋아요. 확실할 때 아니고서 불굴은 끝나지 않는 게 네. 판단하고요. 네 번째 최성진 잡으면 한준호 탈락입니다. 네, 최성진 선수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일단 삼중방풍 사용했고요. 권혁우의 미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최성진이 이기기만 네. 하면 당신이 네.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네. 자 뒤구르기 일단 배치상태 만들어 놓고 발부르기하고 들어가서 잡혔어요. 자, 이거는 좋은 소식 아닙니다. 네. 자, 일단 자, 탈출 성공했지만 동기님 발부르기 뒤기 때문에 오, 철창했죠. 네. 네, 아직은 뭐 탈출에 있는 상황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불굴. 네, 켰죠. 네, 먹음발사는 오히려 괜찮은 게 방패 뜯고 방패 깨고. 자, 먹음발사 나와 있고 오늘 굉장히 좋아요. 와, 먹음발사 두 번이나 성공했습니다. 자 도끼 이제 하나 탈출 있을 때 됐죠. 그렇죠. 네. 이제는 공격기를 들이었어요. 이러면 길죠. 네. 길어요. 승천 이후에 이어지는 네. 계속된 자, 콤보. 네. 조금 더 네. 다시 한번 상태 이상. 네. 아 그 또 두 번 다운 시키고 오연백이 잘 참았다가 다시 네. 승천으로 승천 떨어진 네. 만월백이 마무리 하지만 약간 남았어요. 약간 네. 하지만 역사를 한 방 자 잡고 발차기만 해도 박채원 쫙쫙 뒤기 이후에 지지요 분쇄 했고요. 분쇄 반피 자 철벽으로 꼼꼼하게 체력 해고 하지만 또 가만 안 두죠. 또 맞았어요. 가만 안 두죠. 자 뒤잡고 피니시 아무의 미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한 세트 한준호 선수가 이기게 되면 3대1로 이기면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4연승하면서 네. 플레이오프 진출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의 미래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네. 권혁을 봐야 돼요. 네.
여기서 한준호가 이기면 역사 두 명 아웃되는 거고요. 경기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재성진이 이기면 한준호가 아웃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5세트 권혁... 경기에서 또 한 명 떨어지는 거고요. 권혁우는 기회를 이어가는 거고요. 자, 진짜 경기가 와. 야, 이렇게 마지막 한 세트까지, 한 세트, 한 세트까지 이렇게. 예. 와, 미정의 상황이. 만약 또 최성희 선수가 이긴다면. 최후의 최후까지. 이런. 왜. 진짜 이 플리그 방식의 경기. 어, 진짜 방식 좋네요. 네. 재밌네요.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대기가, 이렇게 대기가. 아, 대지 진짜. 앞으로도 아마 안 나오지 예, 않을까 싶은 정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좋죠! 벌써! 아, 더 네, 많이 나와야죠! 더 나올 거예요! 예, 네, 이런 거. 예, 네, 시작이에요, 이제! 너무 좋아요. 네, 이스포츠 원년 아닙니까, 우리 브리스토에? 네, 이번 경기도 끝까지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아, 여기서 또 이제 승천으로. 네, 멋지게 다 들어가 나봤고, 네, 아, 역사나 검사에게 하나도 못 이기네요. 아, 저 콧물 나왔어요, 지금. 콧물 나왔죠. 너무 네, 센스가 있었죠. 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 이제 모나리자 생각나봤는데. 네, 모나리자 눈썰미 없을 거예요. 사실 이거 왜냐면 인공을 제가 그려준 거죠.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네. 네, 천의 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준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최성진이 이기면, 한준호 탈락! 네. 권혁우 역사에 대해 네, 불투명 불투명 네 태어난 척 하지만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얼굴 많이 굳어있어요. 네, 네 많이 굳었어요. 최성진은 자력 아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준호가 이기면 경기 끝이에요. 아 저주하죠. 기도하나요? 여자친구에게 응원해줘. 네, 네. 비록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 변치 않게 뭐 이런 거 보내겠죠. 그렇죠. 네 어디가든 지금 여자친구 네 우리 권세 안 보이겠는데요. 자 어떨지 가겠습니다. 최성진이 이기면 기회는 이어지는 거고요. 한준호가 이기면 경기 끝납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이번 세트 끝나면 운명이 적어도 한 명이 결정됩니다. 네. 다 결정될 수 있고요. 경기는 둘이었지만 세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네. 자 좋다. 또 자 문제 탈출패스 탈출패스요. 탈출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불리한 건 검사입니다. 그렇죠. 자 끌려온 건 맞추실까요? 일로와 끌려온 건 옆으로 주죠. 일로와. 네. 자 대치 상태. 자 그러면 확실하게 바로 와. 진수로 자 쓰러트렸죠. 자 역시 연결을 이어가는 건 끄령검이죠. 네. 예, 이 끄령검은 진짜 웬만하면 사안복을 던지면 거의 다 때려박습니다. 자 첫 단 좋고요. 다시 한번 띄우고 연속 3번 송천 공포로도 길게 보면서 또 다 먹어요. 네. 자 이쯤 되면 참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탈출기 횡이동으로 저항시켜. 네. 야 저 톨보스 역사 킬러들 진짜 최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네 추도팀. 자 가오 모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럼요. 네. 그러면 또 한준호 선수가 떨어지죠. 서로 불러서 모셨습니다. 네. 이번 경기 지금 역사가 떨어지는 네. 겁니다. 역사의 미래예요. 자 특별하면 어쨌든 한 명 한 명 운명이 결정돼요. 피어버 또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 지는 선수의 탈락이에요. 아 최성진 차례 너무 예뻐졌네요. 권혁우의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최성진 선수 이대로 무너지나요? 네 지면 최성진 탈락입니다. 권혁우 탈락. 우승의 선수면 여기서 엎드려야죠. 탈출도 있어요. 실패. 탈출도 있어요. 거의 못 맞았습니다. 불굴 힘이 늘어났어요. 아니 어디 이런 드라마를 씁니까? 아니 4연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코믹 캐릭터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 4연승! 야, 우와. 리그 거의 후반까지는 6위 정도에 머물면서 아 플레이오프 진출 많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변을 또 만들었네요. 네, 김정수가 살린 겁니다. 김정수 선수가 절반을 해줬어요. 네. 지난번에 앞서 두 명 그쵸까지 잡아줬죠. 이 눈썹의 절반은 김정수예요. 맞습니다. 네. 둘의 합작품이 분명하고요. 와 정말 그 안타깝네. 역사 두 명은 검사의 벽을 넘지 못했고 이 검사 두 명의 콤비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얄밉게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상성상 참치가 검사한테 아 헤쳐나가면서 이야 뉴스 검사원이네요. 네 아니 6등이에요. 제일 아래 있었거든요.
확률 제일 낮은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계속 거의 뭐 꼴찌에서 죽을 가까이 하고 있었죠. 한 7위, 8위 왔다 갔다 네. 하고 지금 승점도 마이너스 1점입니다. 언제나 검사 7위 김정수, 8위 7위가 이제 둘이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3위까지 네. 한 명의 역사를 베어버리면서 두 명의 역사를 떨어뜨리는 네. 필석이죠. 그리고 박스홀버즈가 예, 플레이오프에 두 명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사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한준호 선수가 보여줬습니다.